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매출은 17조 8,519억 원, 영업이익은 7,784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이 매출 증가와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작년 영업이익이 75억 원, 순이익은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립하며 북미 양극재 시장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퀘벡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GM의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라는 1230억 원 규모의 미레인 로지스 부천 복합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30억 3610만 원으로 이는 2020년 매출 대비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공시 4개 중에 첫 번째 공시가 좀 눈에 띄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흑자 전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작년에 이제 출범했습니다. 출범했다는 얘기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상장을 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물적 분할을 갖다 LG 화학이 이제 결정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과 관심을 집중했다가 1년 지나고서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결국 기업의 가치는 이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전기차 시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된 실적이 잘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대손 충당금을 거액의 대손 충당금을 쌓느라 이제 그 재무제표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 대손 충당금을 떨어내면서 이제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상대로 제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처음에 그 상장을 했는데 따상을 치지 못하고 이제 55만 원대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주가가 이제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탄식을 이제 자세하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회사의 어떤 PER이 낮거나 PBR이 낮거나 이래서 이제 있는 주식이 아니고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20% 30% 그 이상 이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이제 유지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에 탑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시장에 도입부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로 대변되는 전기차가 이제 GM이나 현대기아차나 폭스바겐 등에서 앞다투어 전기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전환한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얘기고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는 회사 중에는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 기업이고 이제 국제 세계적으로 이제 중계 CATL과 더불어서 이제 1위를 갖다가 그 각축을 벌이는 기업입니다. CATL은 이제 중국의 국한되고 중국에 집중된 기업이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한다 본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올해 2022년, 2023년에도 유럽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구가할지 아니면 CATL이 중국을 벗어나서 유럽을 진출하면서 그 시장을 잠식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 내용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바로 두 번째 공시 내용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살펴볼 텐데 네.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기차가 중요하지만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기업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독일은 폭스바겐, 뭐 벤츠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GM이 있습니다. 포드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느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플랫폼이 있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GM이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고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생산한다면 필요한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찌감치 손을 잡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기로 했고, 근데 배터리라는 것은 완제품이고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 뭐 전구체 뭐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갖다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공급하기로 GM과 손잡고 이제 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게 오래됐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공시를 읽는 법인데요. 이게 두 달 전에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네. 언론에서 보도하면 거래소에서 기사 내용이 맞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조회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상장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사가 처음부터 틀렸다면 작년에 LG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기사를 부인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얘기하고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투자 금액을 갖다 확정지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대부분 맞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투자 금액에 대한 조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한 것은 투자 금액을 확정지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최종우 회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철강에서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거기서 양극재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 거기에 더 나가서 양극재 60%를 차지하는 전구체가 있습니다. 전구체도 우리가 내재화하겠다. 지금 전구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가 내재화해서 우리 그 배터리 산업에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이은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먹거리가 2차 전지에서 창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